그래서 저는 처음에 프랑스 어문학과 선택할 때 프랑스어하는 남자는 섹시하다. 아, 그런 말이 있어. 나도 근데 배워볼 생각이 있거든, 프랑스어. 그쵸. 혹시 그 섹시한 남자예요? 프랑스 어문학을 배우려는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아, 프랑스 어문학과에 오고 싶다? 아이 선택이 후에 어떤 화를 불러올지. 학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학과를 좀 자랑해 주셔야 돼요. 프랑스 어문학과만의 특장점이 있을까요? 특장점. 근데 언어를 배울 수 있다.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게 아, 되게 그쵸. 진짜 좋은 장점. 특히 프랑스어는 발음도 되게 아름답고. 그쵸. 그래서 저는 처음에 프랑스 어문학과 선택할 때 프랑스어하는 남자는 섹시하다. 아,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걸 어디서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영향을 좀 줬군요. 30% 정도 막상 들어보고 나니? 프랑스어를 하는 섹시가이 한종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화에도 조예가 좀 깊어질 것 같아요. 학교 그쵸. 수업을 듣다 보면은 생각보다 진짜 영화 이쪽이 발달되어 있기도 하고 직접 영화, 단편 영화 이렇게 찍는 수업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세요. 그러면 학과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일단 딱 아쉬운 들어와서 점 바로 나와. 바로 나와. 저는 사랑합니다. 프랑스 어문학과를 사랑해요. 근데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다른 어문학과에 비해서 기초 부분에 대한 강의들이 조금 없거든요. 아, 어학에 대한 기초? 그래서 아예 나는 프랑스 어문학과를 가겠다 생각하고 기초 프랑스어를 듣지 않는 이상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들어가자마자 아베세데부터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안녕 내 이름 누구야부터 시작하게 되죠. 회화를? 교수님이 딱 들어오면 물어보세요. 프랑스어 공부했니? 학원 다녔니? 아니면 못 듣는다 이소 나가라. 아, 나가라. 실제로 그런 수업이 꽤 많아요. 기본적인 강의들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다시 입학해서 전공을 골라야 돼요. 똑같이 프랑스 어문학과를 선택하나요? 아니 저는 고른 거에 대해 후회하고 있진 않아요. 이렇게 이제 밑밥을 까는 거죠. 장점이 뭐냐면 프랑스 어문학과에서 학점 따기가 쉬운 편이라고 들었거든요. 같이 온 사람들이나 선배들 보면 학점이 되게 좋아요, 막.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혹해서 갔더니 아, 또 고생하고 에이, 시나고. 사람마다 다른 거더라. 이런 거에 현혹되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같은 거 선택하시나요? OX로 말씀해 주시죠. 아, 저는 선택할 겁니다. 아, 만약에 인문과학계열에 온다면. 인문과학계열 중에서는 여기서 넓혀봅시다. 모든 과든 선택할 수 있다면은 저는 하고 싶었던 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그 원전공을 미디어로 원전공을 네 하고 좀 하고 싶은 거를 복수전공을 다른 걸 선택하겠다. 그쵸. 프랑스 어문학과 같은 거날것 같은데. 교환학생을 이제 가실 거예요. 지금 진짜 출국이 한 20일 남았나요? 출국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먹을 걸로 저녁 한 끼로 꼬셔서 아 생각해보니까 촬영을 하고 출연료 넣어주신다고. 촬영이 끝나면 출연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활 지금 3학년 1학기까지 하셨는데 이게 좀 후회된다. 연애를 못안 그래도 여기 와서 그 네. 공개 이번에 프랑스어를 잘하는 섹시가이 한정우 씨 관심 있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연애 안 하는 게 후회된답니다. 아, 폭발한다. 제발 한 분이라도 다 하시지. 그러면은 대학생활 중에서 이건 좀 잘했다 싶은 게 있나요? 그런 게 없어서 걱정이야. 잘 모르겠네. 아, 발전 가능성이 그만큼 있다는 아, 그렇죠. 대학생은 좀 남았고 교환학생도 다녀오셔야 되고 그러니까. 뭐 잘했다 생각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저요? 네. 저요? 저도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 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뭐... 당황스럽네. 나는 근데 이거는 후회 안 해. 나는 진짜 하고 싶은 대로 했어. 그쵸.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그 나는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했어. 휴학이 하고 싶다. 휴학하고 못 바꾸러 그냥 이거 나가보고 싶은데 하면 나가고 복수 전공하고 싶다 하면 그냥 하고 하고 그 군대도 가기 싫다 하면 이제 하기 싫은 거안 하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근데 가야죠. 프랑스 어문학을 배우려는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 프랑스 어문학과에 오고 싶다? 아이 선택이 후에 어떤 화를 불러올지 혹시 고민해 본 적이 아, 있나요? 잘 심사숙고해라. 심사숙고로 해서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거 좋다며 너. 아, 아니,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다른 과를 고르면 안 되니까 프랑스 어문학과 냅두고 다른 과를 고르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까 불상사가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 미리 이렇게 잘 생각해보고 괜히 그 프랑스 하는 남자 섹시하다고 이렇게 고르면 어떻게 되는지 누구처럼 헛바람 들어가지고 아, 헛바람이야 말이 좀 저는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 그래, 나도 근데 배워볼 생각이 있거든 프랑스어. 그쵸. 나는 향송우에 빠졌어. 3전공으로 3전공까지는 아니고 아 원래 관심 있으셨어요? 나는 기초 프랑스어 혹시 그 있으니까.
섹시한 남자예요. 그건 아니다. 아 그런 거에 관심 있으실까? 나는 그 인셉션 갈즈.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영화의 향송이 가끔 OST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라따뚜이. 그러니까 프랑스 배경으로 한 그 프랑스 그쵸? 음식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거기서도 향송이 있는데 그 향송의 매력에 빠져서 한번 배워볼까 생각 중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고민과 앞으로의 목표를 한번 얘기해볼 겁니다. 물론 꿈은 기자고 언론고시를 준비할 생각이 있다고 하긴 했지만 네. 진로를 너무 이렇게 정해두고 가면 너무 그렇죠. 약간 한정적이 되는 건 아닌지 그 중학교 때부터 하고 싶었던 게 아직까지 변하지 않았다면 저는 그게 확실히 플랜 A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플랜 B를 마련해 놓는 거는 절대 나쁜 게 아닌 것 같아요. A에 몰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그 그쵸? 시준이나 뭐 진로를 결정하는 게 이거 하면 이걸 절대 못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플랜 B를 마련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플랜 B 하고 싶은 거. 오로지 기자 외길이었나요? 하고 싶은 게 없었나요? 다른 거는? 하나만 파는 스타일이요. 어차피 군대에 가야 되잖아.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좀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추면서 좀 진로 설계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앞으로의 목표가 있을까요? 무사히 교환학생 갔다 오는 거? 군대 갔다 오는 거? 참 긴 여정이 되겠네요. 좀 만족하시나요? 얘기를 좀 다 한 것 같나요? 아, 좀 더 그 프랑스 문학과에 대해 자랑했어요. 아, 하지만 다시 돌아가면 프랑스 문학과는 고르지 않으신 것 같고요. 혹시나 프랑스 문학과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그쵸? 남겨주세요. 종호 씨도 제 채널을 좀 막 열심히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막 좋아요, 열심히... 구독하. 답변을 받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하고 마무리할게요. 심야 영화가 먹이업이 되는 그날까지. 아 네. 좋아요 구독. 네 여러분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프랑스어문학과 17학번 한종호였습니다. 안녕. 유바. 유바. 프랑스어 한마디 해주시죠. 기억에 남는 말이 망뜨네 보트 디니떼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품위를 지키세요. 아. 아니면 뭐 가스도? 가스도? 꺼져. 아, 꺼져.